안녕하세요. 네. 예, 예.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대면 공연, 대면 행사가 가능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예, 예. 방탄소년단 있죠? 우리 선생님도 이거 아세요? 방탄소년단은 얘네들은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도대체 얘들이 어떻길래 세상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고송, 그리고 버러, 다음에 퍼미션 투 댄스 같은 노래가 1위에 오를까? 이 노래가 정말 미국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세상에 우리가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서 야 내가 죽기 전까지 정말 우리나라 노래가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등장할까? 조용필이 등장했어? 서태지가 등장했어? 누가? 방탄소년단은 등장한 걸 넘어서 1위 곡이 지금 다섯 개 신곡이 그 중에 4개 전부 다 첫 주에 1위 올라갔어요. 지금 세계적인 대박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BTS 이렇게 타임지가 특별호를 내 빌보드지 롤링스톤즈 이 권위 넘치고 그야말로 우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이런데 표지 모델이잖아요. 세상에 이미 빌보드 싱글 차트에 1위에 오르기 전에 스티브 칼튼이라고 하는 이 쇼에서는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이 시대의 비틀즈라고 과거에 비틀즈가 입었던 복장을 재현했어. 얘네들이 뭐 드럼 쳐요? 근데 저 드럼 만들어준 거 봐요. 지금 이 시대의 비틀즈라는 거지. 이런 얘기 저 같은 한국의 임진모 같은 평론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영국 애들이, 유럽 애들이 나서서 이 시대의 비틀즈, 미래의 비틀즈,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래요. 아무튼 이렇게 비틀즈랑 비교되는 게 뭐 때문일까? 제가요 방탄소년단 공연단 공연 제가 지금까지 9번 봤어요. 현장에서 방탄소년단 공연 보면 첫 반응이 다 이거야. 다 이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잠시 이렇게 돼. 고개 떨고 한숨 쉬어. 그런 다음에 다시 고개를 들고 봐. 그럼 이렇게 돼. 남자도 울어. 내가 9번 보는 사이에 솔직히 말할게요. 7번 울었다니까. 왜 우는 줄 알아요? 그걸 내가 궁금해서 가서 돈 주고 통역사 사서 물어본 거야. 아미들한테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공연 보고 난 그 아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래요. 몰라요. 너무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8명 공통적으로 한 얘기 이거예요. 난 저렇게 열심히 살아봤나? 난 저렇게 열심히 살아봤나? 방탄소년단의 힘은 바로 뭐냐? 무지막지한 이거예요. 비틀즈랑 같은 거. 열심히 한 거. 자, 내가 방탄소년단 회사에 전화했어요. 도대체 얘네들 도대체 춤 얼마나 춘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춤 얼마나 춘 거예요? 이제 방탄소년단 회사 비게트가 이름이 바뀌었지만 얼마 춘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홍보이사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도 아시지 않아요? 이 친구들 원래 아이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춤추는 사람은 제이홉밖에 없었대. 지민 조금 추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아이돌을 해야 돼. 늦었어. 다른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추는데 우린 20살이 다 넘었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늦었을 때 따라하는 방법. 죽기 살기로 해야지. 그래서 자리 잡힐 때까지 하루에 13시간씩 쳤대. 13시간. 자리 잡힐 때까지 하루에 13시간씩 쳤대요. 그 현장에 가면 다 나와. 뭐야 이렇게 돼. 비틀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선생님들 비틀스가 고향이 런던이 아니에요. 맨체스터 아니에요.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옛날엔 시골이야 시골. 우리나라 치면 군산 아니면 포항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3위 도시였으니까. 그런데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워킹 클래스 노동자 계급의 청년들 아니에요 비틀스가. 자기 고향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누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야. 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 60년대 비틀스인데 엘비스 프레슬리도 미국 남부 미시시피
튜폴로라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 엘비스 이 비틀스도 꿈을 품은 거예요. 우리도 가자. 미국을 정복하자. 꿈은 좋은데 어디 가서 연습을 해? 더군다나 우리 밴드인데. 어? 시골 우리 고향 리버풀에는 클럽도 하나야. 어디 가서 연습을 하냐고. 그러니까 비틀스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연습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 새벽에 3시까지 한다는데 여기로 가자. 그게 어디냐? 독일의 함부르크예요. 독일의 함부르크로 세 차례 나가. 가서 죽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죽어라. 하루에 10시간씩. 이게 지금 이게 함부르크 연주 모습이에요. 이런 그 한마디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 몰아대는 이 자기 단련과 훈련. 이게 왕이 되기, 최고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하나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성공했다. 난 그거 못 봐. 난 그거 못 봐요. 솔직히, 비트스는 얼마나 고생했냐면 이거를 하나 알 수 있어요. 발은 씻고, 그 다음에 빵이라도 하나 먹고 허기를 채워야 돼. 근데 이제 가장 막내였던 조지 해리슨이 투정을 부립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 형, 존 레논, 이 존 레논이나 폴 매카트니 때 투정을 부리는. 형,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솔직히 너무 힘들어. 집에 가자. 이게 뭐야, 딴 나라 와서 이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존 레논은 아무 말이 없죠. 근데 결정적으로 형을 속을 긁는 말 이거야. 형,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성공하냐고. 이게 뭐야, 이게?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존 레논 한 말. 닥치고 빵이나 쳐먹어. 근데 그 말 하는데 존 레논이 들고 있는 빵에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져. 근데 이 빵을 버리면 안 돼. 먹어야지. 이게 이른바 눈물 젖은 빵의 미학이에요. 아무리 지금 부자라도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삶에서 저지를 건 사건 사고밖에 없어. 제가 볼 때 비틀스를 그대로 재현해 주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따로 봐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3대 기획사에 소속이에요? 집안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흙수저잖아요. 비틀스가 성공했듯이, 엘비스 프레스가 성공했듯이 방탄소년단도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외국 애들이 방탄소년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음악도 음악이지만.